안녕하세요. 크로플의 주은입니다. 오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게스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건반으로 찬양하게 된 에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로플은요. 바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인데요. 보통 이 찬양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곤 하죠. 저는 이 찬양이 조금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 여름 수련회 학생 예배팀이 다 같이 애프터를 가서 바닷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랬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찬양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. 우리 에셀 씨는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? 저는 반주하면서 주로 저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축복송으로 부르곤 했는데요.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향한 축복송으로 들리더라고요. 듣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듣고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많이 적어주시고요.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. 오래전